아파카를 시작한 지 1년, 가장 힘들었던 건 앱 개발이었습니다. 개발업체와의 문제로 업체를 바꾸고 나니 이제는 그 전에 되던 기능들도 되지가 않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수정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시간만 자꾸 지나가고 앱은 소생 불가 상태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앱을 있는 기능만으로 최대한 살려보겠노라고. 하려던 아파카 서비스는 아파트별로 묶어서 입주민이 중고 물건을 올리고 서로 거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대한민국 아파트라면 모든 아파트의 아파카 페이지가 열리는 것이었지만 이 또한 구현이 되지 않아 대전 시내 10개 아파트만 선정하여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이용자가 물건을 올리면 목록에서 새로 고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이디 찾기, 패스워드 찾기 기능도 없고 채팅 기능이 있어도 푸시 알람 기능이 없고 글 올릴 때는 핸드폰 기종마다 완료 버튼에 문제가 있고 등등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다 잡아내기엔 비용과 기간에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에서 앱은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나 앱에 갇혀서 비즈니스 모델의 피보팅에 제약이 생긴 건 아닌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앱에서 구현되는 기능에 내 모델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BM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아파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서 고객을 가입시킨 후 팔고 싶은 물건을 아파카 풀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은 물건들은 아파카 데이에 아파카 앱에서 원데이 중고 경매 장터가 열립니다. 아파카 데이 원데이 장터용 앱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있는 앱에서 글자만 바꿔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고민하며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침내 해답을 찾고 개발업체 대표님과 미팅을 하였는데요. 대표님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아파카는 본격적으로 홍보에 들어가고 첫 아파카 데이는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